왔니? 안녕하세요, 제자님들 반갑습니다. 성은 보컬 빨간 립스틱 예림쌤이에요. 반가워요. 예림쌤의 지난 꿀팁 영상 잘 찾아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전편의 방법을 이용하는 영상이니까 전편의 4개의 포지션만 기억해!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아주 강추 추천드립니다. 꼭 보고 오세요. 안 보고 와가지고 쌤 저 안 돼요 이런 얘기 절대로 노노노입니다. 노노노. 알겠죠? 고음역대는 뚫었는데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가 시원하지가 않아. 막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, 뭔가 답답한 느낌 느껴본 제자님들이 있으시죠?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예림쌤이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바칩니다. 바로 오늘의 꿀팁은 답답한 고음 시원하게 뚫어보자! 입니다. 아시겠어요? 전 영상에서 배웠던 4개 포지션 기억하시죠? 눈썹, 광대, 입 상하좌우 크게 벌리기, 그리고 턱 가슴 쪽으로 당겨주기. 이 네 가지 포지션을 사용해가지고 오늘 한번 먹먹한 고음 세상 밖으로 아주 탈출시켜주자고요. 알겠죠? 그럼 저랑 한번 가볼까요? 렛츠 고. 우리 여기서 상체를 살짝 숙인 다음에 네 개의 포지션 유지한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. 몸과 목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 꼭 도리도리로 힘을 빼주시면서 연습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. 아 발음으로 연습을 하실 때 우리 눈썹을 들었죠. 우리 눈썹 미간 쪽에서 소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물선 느낌으로 직진 소리를 멀리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서서히 가사로 바꿔서 불러봐 주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 잊지 못할 것 같아야 여전하게로 너네 하루하루 채우고 위치를 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. 아 잊지 못할 것 같아야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 채우고 위치가 아에서 쭉 유지되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잘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목에 힘을 주게 되어서 더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아 발음에서 위치 유지해주시면서 쭉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끝! 끝이에요 여러분.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꾸준하게 위치 딱 잡고 연습해주신다면 아주 단기간에 답답한 고음 시원하게 뚫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번 영상도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우린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성은 보컬의 레드립 빨간 립스틱 예림쌤이었습니다. 안녕!